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녀석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했던 거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요게 이제 그 연주하시는 분들 그 자기 촬영할 때 옆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냥 뭐 연주하는 것도 막 이렇게 찍으시고. 맞아요. 하시라고 이렇게 나온 건데 수음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주자들한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게 각도가 150도까지 찍혀요. 그래서 네. 이제 광각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공연장 같은 데서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뒷모습? 그러니까 스테이지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쪽 그쪽에서 뒤에서 해가지고 왜냐면 무대가 이렇게 넓게 나오니까 그렇게도 또 많이 쓰시고 그렇죠. 사운드 스테레오 딱 수음되고 네네네네네. 하니까 그 요새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찍으시는 분들도 핸드폰 갖고 가서 어디서 식당 같은 데서 막 찍으려면은 이거 그 거치대 해야지 세워야지 귀찮지.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막 핸드폰 걸리적거리고 자기 핸드폰 들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디다가 이거는 한 뭐 조금 옆에 있는 그냥 어디 화분 같은 데도 이렇게 올려놓고 약간 뭐 이런 거죠. 어. 이렇게 여기 식당이야. 어. 그럼 그냥 슥 무심하게 툭 두고 툭 그냥 밥 먹고 밥 먹다가 그쵸? 뭐 이렇게 근데 누가 가져가면 어쩔 수 없고 아니 자. 아니 진짜 외국 가면은 없어질 네. 수 있어요. 어, 그렇죠. 어, 가까이 놓고 가까이 그러니까 놓고. 이게 그냥 정말 그런 거에 특화돼 있는 거니까 그냥 무심하게 그냥 툭 맞아요. 놓고 쓰기 되게 좋다. 네네네. 저희가 예전에 이걸 한번 했습니다. 자 보면은 2019년 11월 29일 날 레코딩 타임즈 96회로 줌 핸디 비디오 레코더 Q2N이 올라갔어요. 네.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 지금 저희는 Q2N의 4K 모델입니다. 해상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Q2N 모델 이 리뷰를 보고 제 친구가 드러머가 그거 괜찮냐? 그래서 아, 연주자들한테 특히 드러머들한테 옆에 놓고 찍기 괜찮은 것 같다. 야, 그 4K가 나왔던데 그 4K 좀 살 수 있냐라고 4K가 나왔는데 나 몰랐다. 그래서 이거 우리 리뷰를 하기 지금 며칠 전에 그 친구가 사갔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그걸 사가면서 사장님이 야 이거 그러면은 이번에 들어온 김에 리뷰는 한번 할까? 해가지고 또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구가 저한테 미션을 준 겁니다. 리뷰를 하게. 그래서 사실 이거 또 좀 약간 재밌는 건데 저도 지금 형도 아시다시피 조금씩 영상 다시 찍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고 확실히 있죠? 핸드폰으로 찍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저한테 서브 카메라를 좀 추천해 주더라고요. 영상 크리에이터 분들이. 근데 저는 오히려 뭐 하이엔드 카메라 이런 걸 살까 했더니 어차피 요즘 핸드폰 카메라가 화질이 좋으니 그런 맞아요. 거 말고 액션캠을 서브로 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마침 리뷰를 하게 되네요. 야 오늘 이 친구가 좀 타이밍이 좋게 들어왔네요. 네네네네. 자 저희 한번 볼게요. 저희 어떻게 그때 했었는지. 그죠? 네, 방송국 음악. 정말 방송.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죠? 자, 파랗고 녹색이고. 네. 다 지금 둘 다 힘들어요. 지금 이거 지금 저기 눈이 아니 그거보다 아니 턱이 턱에 그늘 진 거 봐요. 힘들어. 턱에 그늘이 졌어. 아, 저도 지금 약간 쩔어 있네요, 확실히. 네, 이때보다 화질이 좋아졌겠죠? 네네네. 실제로 촬영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네네. 이렇게 됐군요. 요 정도. 약간 좀 프레임이 이게 이때 근데 무슨 프레임으로 두고 이제 녹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서. 자, 어쨌든 요게 그때 네네. 당시 4K가 아닌 모델. 네네. 네,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 요때 또 이거 했었구나. 네. 우리 요 카피츄 시절이었군요. 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실 포인트는 이거보다 화질이 얼마나 많이 향상되었는가. 이따가 저희 현PD님이 찍어주실 건데 네네. 뭐 4K 가장 좋은 화질로도 잠깐 찍어볼 거예요. 네네네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화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버즈비 사이트상에서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뮤지션을 위한 4K 카메라 줌 핸디 비디오 레코더 Q2N 4K 이렇게 나왔고요. 네. 35만원에 지금 오 가격이 뭐 자 35만원의 가격이 착하다고 해야 될까요? 건 모르겠어요. 일단 그죠? 찍어봐야 착한지 아닌지 알겠죠. 맞아요. 자 그럼 보면은 지금 여기서 치코리아 사운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치코리아 형아가? 네. 오. 어떤 세팅으로 찍었는지 그거는 뭐 나와있진 않지만 그러네요. 근데 지금 화질을 보면은 오 상당하네요. 아니야 이거 여기가 아예 씬 그 메뉴에 보면은 콘서트 뭐 재즈 클럽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아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생각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들은 일단 뭐 기존에도 꽤 있었지만 네. 이번에는 화질까지 좋아졌다는 게 되겠죠. 자 4K 화질의 아름다운 영상 광각 네. 150도 와이드 렌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설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노출을 자동으로 조절을 하여 이렇게 씬을 설정을 한다고 해서 뭐 재즈 클럽, 뭐 콘서트 라이트, 뭐 그렇죠. 댄스 클럽 이런 거 씬 설정하실 수 있고요. 모니터링도 실시간으로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대형 화면으로 바로 볼 수 있고 구동 시간도 또 늘어났다고 하네요. 예, 배터리도 뭐 그 설정에서 그 골라가지고 쓰실 맞습니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알칼리랑 리튬을 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파일 형식, 기록 미디어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예전보다 어쨌든 화질이 늘어났다라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최대 120dB 사운드 프레셔 레벨. 이 고음압이 이제 받아줘야 수음이 돼야지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라이브 실황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입력도 콘서트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그 좀 큰 소리가 나도 찌그러지지 않도록 레벨링을 조정을 해주는 그런 맞습니다.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게인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되게 음량이 강한 악기를 하시더라도 그런 사운드의 어떤 왜곡 현상이 좀 최대한 적은 맞아요. 상태에 그래서 영상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네. 분들의 그런 영상 메이킹에 아주 좋은 소스가 될 것이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별매 액세서리가 또 이렇게 있어요. 저건 별매를 해야 된다. 네, 별매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쭉, 아쉽네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네. 디테일한 요 세부 수치는 직접 확인을 하시고요. 네. 무게는 본체만 124g 아주 가벼운 무게입니다. 좋아요. 되게 좋아요. 고기 1인분도 안 되는 무게예요. 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바로 저희 외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줌인데요. 저희가 요 앞에 요렇게 마이크 양쪽으로 스테레오 수음 되게 꺾여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쪽에 렌즈 있고 Q2N 4K 여기 그렇죠. 포인트죠. 자, 핸디 비디오 레코더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게인 조절할 수 있는 볼륨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USB HDMI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니터 음량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여기 네 그 마운트 할 수 있는 네. 곳이 있고요. 쿠션 뜨겁다 조심하세요. 네. 열받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네, 배터리 베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비디오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시네마 뭐 이렇게 그리고 4K 30프레임 4K 24 뭐 1080 60 뭐 1080 30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바뀌죠 화면 네, 와이드 그 다음에 그냥 기본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땡겨지고요 줌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시니 아웃도어 선셋 나이트 그렇죠. 그리고 콘서트 라이트 재즈 클럽 이거 저희가 이따가 한 번씩 받아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우 컷을 오디오 어디까지 로우 컷 그렇습니다. 하느냐 네, 그래서 너무 로우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짝 로우 컷을 그렇죠.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80, 120, 160 있습니다. 음질 안 깨지는 거죠. 오디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다 뭐 좀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받으신다면은 9624까지는 좀 오바고 4416 좀 아쉽고 4824 해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게인은 콘서트, 솔로, 미팅 꺼놓는 거에 따라서 전부 다 개인이 먹는 네. 그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에 재생 그리고 녹화 엑시트 버튼이 있는데 여기 설정 있잖아요. 엑시트 버튼 누르면 바로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세부 그런 상세 내역들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줌 4K였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보고 왔고요. 그러면 방금 전에 외관에서 이렇게 저희가 확인했던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 현 PD님이 직접 촬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PD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1920x1080의 60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FHD의 60프레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모니터에 그냥 딱 맞는 그 사이즈이긴 한데 프레임이 60프레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막 이렇게 막 움직여도 뭐 엄청 부드럽게 나와야 돼요 지금. 좀 막 이런 막 디테일한 막 이런 움직임들이 잘 나와야 돼. 그래서 잘 나와야 돼. 잘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되지. 안 나오면 30프레임이지 왜? 오케이. 그래서 60입니다 지금 프레임 60. 네. 자, 지금 세팅은 이제 4K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4K에 그러니까 우리가 FHD의 4배라고 보시면 되죠. 해상도가
UHD입니다. 이 제품의 존재 이유죠. 그렇습니다. 4K를 찍기 위해서 4K에 지금 30프레임 네. 그리고 콘서트 라이트 네. 네,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의 손가락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아까 60프레임보다는 좀 덜 해야 돼. 자, 지금은 이제 FHD예요. FHD의 모노크롬, 모노크롬 네. 흑백이죠. 네. 그다음에 스무스 모드에 그리고 뭐였죠? 하나 더? 60프레임. 아, 60프레임. 네, 그렇게까지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네. 오디오를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자, 네. 오케이,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입체적으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네. 소리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네. 느낌으로 똑같은 거 한번 불러보죠. 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한땡을 찍혔네. 그래 너 바로 너 네가 왜 돌아가나요? 사운드가? 소리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이렇게 촬영을 잘 해봤고요. 네네네. 네, 저희 오늘 요 4K 모델 확실히 아무래도 그 예전에 그냥 Q2M보다는 일단 최근에는 영상에 그게 뭐 불과 1년 조금 더 된 건데도 최근에 영상 퀄리티가 또 그만큼 또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해상도에 아무래도 부응을 하려면은 지금은 또 4K로 갈아탈 그런 때가 아닌가. 어쨌든 이게 지금 4K 드네요. 30프레임이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뭐 영상 쪽에서는 웬만하면은 이제 왜냐면 일단은 줌 같은 경우 오디오가 따라와 주기 때문에 좀 좋은 퀄리티로 이제 앞으로 촬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줌에 Q2N 4K 같이 보셨고요. 네네. 은총 씨도 사가고 싶은 바로 그 제품. 리뷰도 네. 보지 않고 제 친구가 이미 사간 바로 그 제품. 네, 저도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되게 리뷰하면서 고생하긴 했는데 오늘 리뷰한 것 중에 한두 개가 갖고 싶은 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네. 신기한 제품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부터 여러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고화질, 고음질로 영상 찍고 싶으신 분들 요거 선택하십시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